드디어 바로 이 무대에서 T1 제대로 제일 멋지게 한걸 선수였는데 박재민 이제 1등 제일 멋지게 외쳐야죠. 네, 그렇죠. 또 이제 2등병으로서 국문의 승에 이렇게 위기에 몰려있을 때 첫 경기 나오자마자 이긴다면 2009년 첫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진짜 이보다 더 멋진 국문의 승 데뷔 첫 경기가 없을 겁니다. 진짜 그럼요. 멋진 경기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다 이기기만 하면 선임병들의 예쁨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얼마나 이 최근 컨트롤에 걸맞는 모습으로 보여줄 정도로 부럽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정재석은 거의 운명에 맞서지만 컨트롤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요즘 정규전이거든요. 맞습니다. 경기의 감각을 얼마나 빨리 되찾느냐. 박태민의 숙제 그거 싶어요. 정영철을 상대로 먹힐까 하는 것도 이번 경기에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트 배틀로얄입니다. 먼저 공그레이스의 첫 공식전을 펼치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파란색 공그레이스 유니폼과도 같은 색이네요. 파란색 저그. 자, 그리고 상대 진영 SK텔레콤 T1의 세 번째 주자 정영철 선수입니다. 정영철 선수는 주황색적으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한 3개월여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군입대전에는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빌드를 의논했을 두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데 정영철 선수가 박태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졌을 겁니다. 네, 그렇죠. 또 이 박태민 선수는 또 이 원래 SK텔레콤 T1의 또 주장이었었고 네. 네, 이 정영철 선수는 최근에 또 합류한 선수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이 정영철 선수의 실력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아, 그리고 오늘 좀 신나게 또 이명환 선수가 김태균 선수에게 또 많은 또 좋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겠죠. 아니요, 네, 원래 김태균 선수가 또 예, 이명환 선수의 개그 스타일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뭐 진짜 e스포츠계의 최고의 아이콘. 아, 근데 임요한 선수가 오늘 또 공군 그 대기실에서 굉장히 여유롭게. 네. 네. 그렇죠. 아, 왜 이렇게 재밌지? 막 이러면서. 졌으면 내가 애교 나갈 뻔했잖아. 그러면서 임요한 선수 스타일의 개그 스타일로. 네. 여기 이렇게 말풍선을 이렇게 왠지 네. 달아줘야 될 것 같은. 뭐 어쨌든 정혜수 선수가 이제 SK텔레콤 T1으로 이적 이후로 좀 적응을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최근에 구성훈 그리고 허영무 연달아 잡아주면서 네. 완전히 지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경기까지 마저 이겨서 3연승 찍고 살아있음을 내가 우연이 아님을 보여줘야죠. 정영철 선수는요. 네. 그런데 일단 정영철 선수는 이 박태민 선수가 수비적으로 경기할 것이다 라고 계산이 끝났죠. 원래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구두런 발업적을 이용으로 최대한 좀 흔들면서 경기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역시나 운영의 마술사답게 선가스 들어갔죠. 먼저 막아주면서 빠르게 내어가고 오늘 역시 좀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색깔 그대로 경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박태민 선수가 얼마간의 공식 공백기를 넘어서서 손이 얼마나 풀렸는지 물론 팀 내에 공그레이스 선수들은 굉장히 잘한다 이런 칭찬을 해줬었는데 네. 경기에서 이것이 승리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점이에요. 바로 어제 같은 맵이었지만 임동혁 선수와 이재동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셨듯이 창이 먼저냐 방패가 먼저냐 이걸 떠나서 먼저 공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컨트롤이 바탕이 안 되면 결국 경기를 승리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임대호 선수가 컨트롤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 이재동 선수는 결국 그거를 뮤탈 컨트롤로 극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핵심적인 전투에서의 컨트롤이 제일 중요해요. 정규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외전처럼 뭐 빌드의 어떤 상성 이런 거 거의 요즘엔 없습니다. 컨트롤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저글링에 모든 혼을 담아서 컨트롤을 해서 레온이 약간 박태민이 빨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섬레어를 가면서 안전하게 스파이어를 레어도 먼저 갖고 가스도 먼저 처치했다라는 생각. 상대방은 두 기를 처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이 유행하는 빌드가 그렇죠. 이렇게 부드러운 뛰면서 상대방을 묶어버리고 어차피 본진에 성큼해지게 되면 투가스를 못 먹어요. 그렇죠. 투가스를 못 먹게 만들면서 멋있죠. 이 저글링이 상대 본진 가서 일꾼 몇 개만 잡으면 이득이다. 이런 판단 하에 정영철 선수가 좀 전략을 짜왔습니다. 네. 어제도 이런 경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아예 문 걸어 잠궈버리면 이 저글링은 어차피 언젠간 죽어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뮤탈 나오기 전에. 그러면 아예 어슬레이터 두 개 다 깨버려서 문 걸어 잠그고 자신은 투가스 돌릴 동안 시간 끌어주면서 이 저글링들은 진짜 드론, 자살 특공 된 거죠. 드론만 잡는 거예요. 치고 빼주고 괴롭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레온은 딱 완성이 됐고요. 정영철 선수의 생각대로 이게 먹혀 들어갈 것인지 박태민 선수가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드론을 안 잃는 게 중요해요.
일단 맵에 따른 어떤 전략적인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정혁천 선수가 준비를 잘 해온 상태이고요. 지금 정혁천 선수 가스 조절하는 거 보세요. 지금 당장 가스 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투가스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 미네랄 조절하고요. 이 저글링으로만 이제 컨트롤만 좀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일단 그래도 투해철이 본진에서 가스를 최대한 먹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스파이어가 상대적으로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일단은 본진 자원 짜내서 한 번쯤은 타이밍이 분명히 올 만하거든요. 그럼요. 네, 저글링이 스피드 없다지 않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뒤로 한기라도 기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한기 정도는 만족할 수 없는데요. 네, 하나 더. 자, 두 개까지. 둘이면 뭐 본인 스스로 어차피 저글링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뭐 아주 큰 이득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득을 얻었다고 네.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갈 데 없어요. 이제 네. 애매한 게 이 저글링으로 건물을 깨고 갑니다. 그럴 때 드론을 보충하는 동안에 라바 모으고 뮤탄 찍어도 네, 양방향 고작 해 6개밖에 없는 저글링이지만 이게 언젠가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제 이재동 선수도 바로 그런 변수를 만들었고 공중전에서 결국은 네. 장악을 했던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박태민 선수가 바로 어제 이재동이 그랬듯이 만들어줄지요. 그렇죠. 일단 오는 뮤탄 스쿼지 막으면서 투가스 잘 돌리는 그러면서 뮤탈 많이 확보하게 되면 크게 저글링이 무서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서크나 만들어 놓으면서 뮤탈 싸움에만 집중을 하면 저글링의 드론 좀 잃고 그런 경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박명수, 박찬 선수 저글링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건 결국 승부의 세기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었어도 그럼요. 결국은 공중전으로 승부를 내는 게 바로 배틀로얄이란 말이에요. 네. 자, 박태민 선수 저글링들은 5천짜리 열심히 두드리게 만들어 놓고 현재는 네. 네. 반 이상 깨졌고요. 뮤탈을 모으는 시점이에요. 양 선수 모두. 오버로드를 한 개라도 잡아줘야 되는데 가스는 이제 곧 있으면 금방 역전입니다. 네, 가스를 어떻게든 두 번째 처리해서 라바 활용해서 한 방에 가서 자신은 거의 스컬즈를 섞지 않더라도 정말 컨트롤의 끝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한참이고 이게 또 한성월이고 일단은 상대방이 뮤탈을 올 때 이게 변수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때는 운영의 마술사 박태민이었는데 과연 공구레이스의 저그 홍준호 선수와 함께 분명 큰 힘이 될 것인데 일단은 지금 이 순간에 힘이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0대3 패배 공구레이스 네. 치명적이거든요. 정혁정 선수는 지금 딱히 공격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위터 이득 확인하고 바로 도망가야죠. 네. 어? 그냥 아 어차피 소모만 해주면 본진에서 네. 나오니까 상관없다는 계산이에요. 정혁정 그렇죠? 선수. 네, 그래도 이렇게 상대방의 스쿼즈만 끊어주면서 저글링이 이 건물만 깨게 되면 앞마당 지역에 있는 드론을 잡습니다. 한번 드론 한 세네 개만 잡혀도 큰일 나거든요. 이게 너무 잘 맞아요. 네, 이거를 아주 잘 맞습니다. 타이밍 좋게 파악이 됐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김정민 선수님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저 저글링이었는데 그 네, 저글링 잡히게 되면 진짜 한 방, 진짜 지금은 마지막 기회. 박태민 선수에게 마지막 한 방입니다. 이 전투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싸워야 돼요. 스컬지가 많아요? 네, 볼 것도 없이 그냥 상대방 본진 가서 싸우다가 이 스컬지 한 개 한 개 한 개가 뮤탈 리스크에 정말 곳곳에 제대로 찍혀야 됩니다. 자, 한번 박태민 먼저 근데 먼저 스컬지를 찍는 쪽은 자, 들어왔어요! 전형철이거든요. 네, 서로 간에 뮤탈 컨트롤에서 누가 더 뮤탈이 많이 살아남나죠? 자, 하나 잃었고 네, 저는 지금 스컬지의 뮤탈이 격추되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정영철 선수들 네, 꽤 많이 살아남아 있어요. 또 시간을 끌어주면 안 되는 것이 해처리 두 개에서 가스가 네. 지금 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아직까지 지금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시간 그렇네. 끄는 겁니다. 정영철 시간 끄는 겁니다. 게다가 컨트롤도 더 좋아요. 네, 뮤탈이 한 개가 더 많았었고 남은 것도 아, 이제는 뭐 숫자 차이 나보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박태민 선수가 계속 도망가면서 얻어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스컬지 한두 개로는 이 판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이 스컬지가 경기를 바꿀 수가 없고 드론이 잡혔었기 때문에 세 번째 해처리를 필 만한 자원이 뮤탈과 그렇죠. 해처리를 같이 필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스컬지 한두 개로는 당장의 이 뮤탈 묶어놓는 걸로는 그렇다 칩니다만 정영철의 돌아오는 뮤탈을 뭘로 막겠습니까? 마지막 저글링. 네, 마지막 저글링의 모든 걸 걸고 이 저글링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발휘한다면 모를까. 아, 네. 그러나 그렇게는 숫자도 얼마 안 되네요. 아, 박태민 공군 입대 후 첫 공식전. 아, 그러나 승리가 쉽진 않은데요. 네, 결국은 이 요즘에 스컬지가 이렇게 뒤늦게 나올 때는 네, 거의 못 맞거든요. 네. 뮤탈리스크를 컨트롤로 제압 컨트롤 때문에 제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론을 피하기만 해도 되는 네. 여유 있는 상황의 정영철. 그러나 본진에서 드론이 잡혀나가는 박태민 차에 있어요. 뮤탈을 괴롭혀주다가 저글링 맞네. 뮤탈 다시 가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나오는 뮤탈과 드론의 힘으로 막아도 되는 거고 이미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정영철 선수. 아, 본진 쪽에 드론이 거의 없다시피 한 박태민 선수. 아, 공군 입대 후에 멋지게 1승 거두면 한동욱 선수에게로 바통을 이어줬으면 했었는데 한동욱 선수 최근 분위기 좋았는데 경기를 네. 걷지도 못하고
콩글레이스 0-3 패배가 짙어집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드론의 적극적인 저글링을 공격적으로 쓰는 빌드가 평소에 연습할 때는 12드론 빌드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는 구드론이 잘 먹혀요. 공격적이면 얻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배틀로얄 같은 경우에 애초에 막고 출발하겠다라는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 집을 스스로 문을 닫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덩크 만들 값으로 저글링 덜 쓰는 값으로 멀티를 해버리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맞아요. 자, 여러 가지로 박태진 선수도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왔겠습니다만 그러나 최근 정영찬 선수의 분위기 역시 SK텔레콤 T1의 정말 승리를 불러다주는 3인방이 오늘 딱딱 오차 없이 정확하게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네, 정말 최고의 영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제 그렇다면 SK텔레콤 T1 이적 이후에 좀 안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최근에 이런 연승 분위기, 네, 이 결과 SK텔레콤 T1이 구멍 하나 없이 강해 보이는